같은 년. 신의 음식. 갑일간이죠. 갑목이가. 갑목이, 예, 갑진을 받다. 이제 순서는, 갑목이 전체적으로 갑진을 본 거. 그때 간단 운세를 했죠. 예,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월별하고, 그 다음에, 일간별. 일주별. 크게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항상 이 운강의를 한다는 거는 팔자를 놓고 운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갑목일간이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사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이제 그 운의 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갑목일간의 총체적인 내년 운세가 이렇다라는 거는 포괄적인 거야.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인 부분을 막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가능하면 두루두루 뭐 사주 팔자에 어떤 글자가 있든 갑목은 어떤 부분이 내년에 이제 그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일단 그걸 알고 또 이제 매돌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 너무 디테일한 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그런 울로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거고. 다 이게 개개인의 그 사주를 갖다 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단식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항상 나는 단식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단식 판단해? 대학생이 단식 판단해? 초등학생이 단식 판단해? 예, 그러니까 단식 판단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번에 올린 것도 있는데 막 단식 판단 질문을 많이 하면 당황스럽지. 그건 답이 없는 거야. 예. 다만 이제 이런 운세를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사람들한테, 그 손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려면 전체적인 개요를 딱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갑목은 아 이렇다. 갑진년이. 그 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아, 매돌달에 태어난 사람은 요런 부분이 있고 일주는 또 어떤 부분이 있고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일간별 간단 운세 할 때 갑이 갑진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 협조라 그랬잖아요. 협조. 그죠? 협력. 근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갑목일간한테 내년에 이 갑진한테 협조해라, 협력해라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갑은 굽히는 성분이 아니잖아. 굽히는 성분이 아닌데 또 갑이 온 거야. 그러면 서로 뻣뻣한 거잖아. 깝깝한 겁니다. 깝깝하다는 뜻이 갑갑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야. 근데 갑갑하다라는 뜻이 답답하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참 어리석다는 의미 그런 게 아니라 갑갑한 의미는 뭐냐면 갑목과 갑목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는 꼴 보니까 깝깝하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 남녀관계도 자기 주장만 해봐요. 깝깝한 거잖아.
그런 개념인 거지, 어리석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야. 오히려 서로 잘났다고 보는 거지. 맞죠? 갑이 갑을 보면, 갑지는 또, 와, 좀, 이게 일지편재에다가 인성까지 있고, 막, 노련하고, 막 이런 거니까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기가 자칭 최고다라고 하는 갑이잖아. 그러면, 감옥 입장에서, 아, 너 최고다. 그래, 같이 가자. 에? 비견으로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또, 뭐, 어영부영 이거 협조, 협력이 나오면 이게, 이게 뭐야. 이 감옥이, 이 진월의 그 형국은 목이 많은 거잖아. 목이 많은 계절이죠. 제일 왕성한 계절이죠. 그러니까 저 갑진이 어떻게 보면 일지 편재를 가지고 그요 일간 감목한테 야, 한 건수가 있는데 너 한번 투자해라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강의 듣고 협조 협력해라 해가지고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당간이 있는 거예요. 응? 감목이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 내년에 갑진이 딱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정치판 한번 생각해 봐. 깝깝하겠죠? 왜 깝깝해?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칠 것이다. 타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갑이 갑을 보면. 그런 거. 근데 잘 사는 서로 잘 되려면 협조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협조 협력 속에는 양보라는 의미가 있어. 에? 그리고, 잘난 사람, 이것도 만약에 안 되는 감목이다. 에? 감목 일간 중에. 요것도 안 된다. 하면, 보지 마. 갑진을. 그거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개발하면 돼. 자기한테 집중해라. 사람 보면 첨불난다. 싸울 일이 생기는 거야. 제발 싸우지 마요. 내년 갑목은. 갑목 일간들 내년에 싸울 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깝깝하게 싸우잖아. 그 한마디로 갑목일간 내년에 제발 싸우지 말라. 그거요.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갑목일간들 내년 운세 딱 물어보러 오잖아. 내년에 제발 싸우지 말라 하면 맞아. 큰 테두리란 말이야, 그게. 그리고 제발 내년에 한탕하려고 하지 마라. 예? 이미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올해 갑목은 개묘년에 양인 들어와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어. 사람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내년까지 가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이게 비겁의 환경이잖아요. 예? 갑목이 작년, 아, 올해 그 양인 눈이고 내년에 또 비견 눈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 공부하는 거야. 예? 제일 비싼 거. 갑목은, 올해 내년 사람 공부한다. 제일 비싼 거예요. 사람한테 사기 당해봐. 그만큼 공부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비견, 비겁의 환경은 애정 쪽으로도 좋지 못하잖아. 그지? 맞잖아. 이런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내가 비견인데, 비견이 일간이잖아. 일간이다고 치면. 이게 진년 뭐 묘년 여기 뭐 갑목 이렇게 이게 다이 비견이 많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들어온다. 이거 하나, 이거 막 열 넣으면. 이거 경쟁성이 있어요. 경쟁성이 많잖아. 확률이 어떻게. 그 일간이 여러 명인데 여자 한 명 두고 싸우는 형국이잖아. 그 여러 명이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여자 또한 관성이잖아요. 관성. 여자 입장에 관성이죠. 에이? 자, 요 여자를 재성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여긴 인, 아, 저 비겁이죠. 에이? 그러면 궁겁이잖아. 그러면 재성이 약한 거잖아. 열 명이 한 명 놓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 또한 이게 약하면 요것도 약해지는 거야. 재생관이니까. 이해돼? 그럼 여자 입장에서 재성이 약한 관성을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거야? 능력 있는 관성이요? 능력 없는 관성이요? 그렇게 되네. 그렇게. 그 남녀가 똑같다는 거야. 친구처럼, 동성처럼, 그거는 좋지. 그러니까 갑목, 을목 이런 거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을목 강의를 할 건데 갑목하고 을목이 비겁이 많은 환경이단 말이야. 진이라는 거는 만춘이야. 만춘에 갑목까지 떴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게 재성적인 환경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에서 내한테 와가지고 돈 줘 이러는 거라. 나한테, 일간한테. 너 돈 내놔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 관성이 있거나 식상이 있는 패턴,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 어쨌든 돈 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는 거요. 안 주면 그 세금 포탈자 되는 거야. 자, 운에서 오는 거는 국가의 그 기운이라고 했잖아. 너 세금 내 했는데 세금 안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어차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세금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세금 까는 방법 많잖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거 돈을 써버려야 되면 쓰면 되잖아. 만약에 세금 얼마 내야 되는데 그러면 쿠팡 가가지고 막 써가지고 세금 뭐 해가지고 탕감 먹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어차피 돈 나갈 거. 그러면 갑목 을목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한테 투자해라. 그런 거요, 여러분. 자, 돈 나가잖아. 그러면 진중 을목이 자. 작년에 계수가 있고 올해가 갑진에 이게 진중을 저 계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갑목 입장에서는 인성이잖아. 그죠? 무리해서 땅이라도 잡아보면 돼. 아니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갑목 중에. 그 돈 번 사람들 어떤 사람? 관으로 비겁을 제하는 사람.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돈을 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치려면 뭐 어떻게 해? 자동차를 사본 거라. 에? 학원, 명리, 에? 동영상 구입을 하거나. 어? 문서를 사거나. 우리 친구는 문서를 사봤더라고. 작년에 1억 벌었는데, 갑목 일주예요. 1억 벌었는데, 그 부모님 그 건물 1층을 사버렸어. 자른 게 아니라 억지로 산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니까 그거 남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맞죠? 소모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래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지출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시에 뭐 양인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한테 적금 드는 거잖아. 자식한테 쓰는 게 아까운 거요? 자식한테 쓰는 게 더 좋아? 아니면 그냥 뭐 헛짓거리 하다가 저 투자해가지고 날아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 비거분이 오니까 나 아 돈 안 되고 막 하다못해 양이 눈 들어오면 지갑 잊어버리고 막 그래 진짜. 그 자기 단속해야 되겠죠. 그 내년에는 갑진이 들어오니까 유혹, 투자, 투기. 그니? 그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자기 투자해라. 밖으로 뭐 해가지고 한탕, 한탕이잖아. 네? 이게 뭐야, 이게. 이 글자가. 갑진이 그냥 글자만 해석하면 자, 지는 이 미래를 보는 거잖아. 미래를 보는 미래의 꿈 많은 청소년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대학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미래 감목 딱 달고 있으면 미래 비전인 거야. 장래는 이럴 것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너 미래에 요런 게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뭐 코인이 터지니까 제발 투자해라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에서 사러 가는 거 새로운 그 통화도 돼. 화폐도 됩니다. 어? 진이라는 게 춘궁기라고 했잖아. 가을에 열매가 있다. 그때는 현찰이 많다. 지금 현찰이 어떻게? 없다.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묘진이. 이해돼요? 아니, 가을에 열매 그렇게 많던 게 봄 되니까 이게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과일 비싸, 안 비싸죠? 그 과일이 현찰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묘진년에 이자가 올라가겠죠? 그런 이치야, 자연의 이치가. 금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용, 말 그대로 동물로 치면 용이잖아. 막 환상적인 이게 실제 거식은 아니니까 이거 마치 코인 같은 거잖아. 어. 그런 느낌인 거란 말이야. 그게 갑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보다 어떻든 진중의 개수니까 이런 공부,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양보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뭐 해가지고 내년에 무슨 뭐 사업은 어떻더니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월별이나 뭐 일주별이나 원래는 사주 팔자를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틀을 알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진토가 신자진 운동을 한다. 갑목일주에서 이 신자진 운동을 한다는 건 인성 운동을 하는 거잖아. 에? 그러면 갑목일주가 왔는데 뭐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있는데 뭐 합격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뭐 이런 질문도 할 거 아니야. 자격증 시험 봐야 되는데 내 자격증 될까요? 말까요? 돼? 안 돼? 된다고? 왜 돼? 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구조에 따라. 다만 쉽지 않는 거잖아. 자, 시험이 어떤 거야? 비겁이 많은 시험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많은 거겠지. 응. 어제 내가 전화가 왔는데 묘월에 갑인생 우리 사촌 동생이 있어. 묘월에 갑인생 예? 김효 경술 이런 이제 이거 자주 등장하는 애인데 전화 왔어. 그 부동산 자격증이 아니라 그 뭐 부동산 뭐 조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공부야. 시험이야.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어제 시험을 쳤어.
형님, 저 될까요? 말까요? 하면서 물어보잖아.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 봐, 경쟁이. 계면연에 되겠냐고. 자, 감목 입장에서 이게 떴으니까 자격증이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질문에 너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여러분, 뭐 시험이든, 뭐 어떤 어떤 목적이든 항상 돼요, 안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게 사주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주 원국에 맞다라고 하면 합격, 불합격을 논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떨어지면 또 봐야 되고, 떨어지면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런가? 어. 명리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명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봐가지고 안 맞아요? 하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니야? 어리석은 거지, 그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도전을 열심히 하면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얻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만큼 경쟁을 한 거잖아. 그런 게다 노하우다, 이거지. 삶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어제 동생한테 해줬어.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 너는 그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그거는 넌 죽었다 깨도 따야 된다. 그러면 올해 떨어져도, 떨어지면 내년에 또 봐야지. 그게 답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야. 운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더 맞는 거지. 괜히 뭐 하나 안다고 너는 떨어진다, 붙는다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그런 잣대를 대면 똑같은 사람 된다. 도찐 개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거. 정말 이게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딱 5년에서 10년 공부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딱.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운을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돈 나갈 거 내가 공부하면서 돈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사기당한 거 내가 사람 공부하면서 사기당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서 잡는 것도 이게 그런 거라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픽업이 관여된 문서는 대출 낀 문서거든. 이자 많이 나가지. 그런 것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현찰 해가지고 없는 셈 쳐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마치 내가 이 돈이 문서 사긴 샀는데 어떤 거야? 사고 싶지 않은 건데 억지로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놈 같은 경우 아버지 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자기가 그걸 투자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 설정구조는 대운이 좋아. 금대운이야. 요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갑진년에 갑목이 그나마 좋은 패턴으로 운을 보내는 거는 금이 있는 사주거나. 금은 뭐예요? 비겁을 어떻게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진 않는다는 거야. 금이 없으면 당하겠죠. 금이 경찰 같은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올해 계면년 내년 갑진년의 비겁의 유혹에서 내가 당하지 않는 성분이 있으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야? 내 후년의 사후미를 위해서 투자한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돈이 나가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 노력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기 안 당하는 글자잖아.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감옥 사주들 내 사주에 금이 있나 뭐가 있나를 봐야 되고, 그 비겁들이 식상을 생하는 구조인가를 봐야지. 이게 막연한 거야, 이 얘기가. 실제 들어가면, 아, 이게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지, 금이 비겁을 제하는지, 그 구조를 모르잖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형국이고, 그걸 모르더라도, 만약에 이게 뭐 꼭 있다고, 없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국가에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금 내면 떳떳하잖아. 다만 무리만 하지 마라. 왜? 이게 편제니까. 이게 환상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다. 예? 환상적인 용의 유혹이잖아. 이놈이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갑진에 대한 아까 뭐예요? 깝깝한 짓을 하지 마라. 너 잘났다, 나 잘났다야. 그럼 잘나거나 말거나. 그래서 밖을 보지 말고 자기 할 일 내라. 자기 준비. 오케이? 갑목이. 자, 이게 주인공이 사실은 갑진년의 주인공은 갑목이야. 왜 그럴까? 인의 주인공이 이거잖아. 그죠? 묘, 진이죠? 초등학교 들어와서 공부해서 진에 뭐 해야 돼? 직장 다녀? 아니면 직장 취업 준비해? 대학생인 거잖아. 그러면 갑목이 내년에 뭐 해야 돼? 내년까지? 돈 벌어야 돼? 아니면 취업 준비해야 돼? 이해 되죠? 그러니까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요. 돈 쓸 생각해야지. 돈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이요? 먹고 살려고 쓰는 거잖아. 안 그래? 학교 왜 다녀? 그 돈 내고 다니잖아. 학원 왜 다녀요? 돈 내고 다니잖아. 그 돈을 잃어버리는 거요? 아니면 나중에 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돈을 쓰는 거야? 많이 틀리죠. 갑목은 딱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내년까지. 그래서 진이라는 거는 신자진 운동의 마감 운동이니까 내년에 준비 끝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게 갑진의 개요예요. 갑진의 개요고. 자, 그러면 월별. 그러니까 크게 월별을 일단은 봄으로 나눠보자고요. 여름, 가을, 겨울. 생이 있겠죠? 그지? 예. 그러면 갑목이, 이게 갑진의 기운은 만춘의 기운이죠? 만춘의 기운에 이 갑이 삐쭉 나온 거죠? 그럼 봄의 기운이단 말이야. 그죠? 갑진이, 갑진년이 인묘진 봄을 지나온 거잖아. 그럼 봄 중에도 가장 강력한 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잖아. 갑목이 봄에 태어난 갑목은 어떻게 해야 돼? 상상을 해봐. 비겁이 많은데 또 비겁이 많은 거잖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아, 저리 비켜, 뭐, 그 신도림역에
그 아침 출근 시간에 빡빡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지? 보문. 그러면 그런 모습의 감옥이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지. 살아야 되냐 이거야. 크게 봤을 때. 싸울 거요? 내가 먼저 올라갈게요 하면서 싸울 거요? 아니면 묵묵히 자기 실력을 그 경쟁, 아, 쟤네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속으로 자기 실력을, 그렇지. 그리고 항상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난 척 하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한다. 들이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것만 조심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기회는 왔다가 아니야. 뭔 얘기야? 에?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러지 말라고. 훗날을 기약하며. 응? 기약.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자기 실력을 키울 때다. 오케이?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름생이면은 식상이잖아. 감목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 일이잖아. 근데 비겁이 왔다. 그럼 어떤 거야? 이런 개념이잖아. 식상이 비겁이 왔다 하면 비겁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식상 중에서도 비겁이 많으면 많은 상관하고 비겁이 적은 아니 저 많은 식신하고 요게 또 틀리단 말이야. 이거 이해돼? 비겁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유리해? 상관이 더 유리해? 식신이 더 유리해?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거는 또 틀려요. 저 천간으로 있는가 하고 또 지지로 있는가 하고 또 틀리잖아. 지지로 있는 거는 근이 되는 거야. 그지? 근이 되는 경우는 식신이 유리하지. 이해돼? 식신이 재성을 향하거나, 그럼 식신 생계잖아. 그 다음에 관살을 향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식신이라는 건 마치 칼자루 같은 거야. 상관은 말이고. 그러면 칼자루를 휘두르려면 근이 강해야 잘 휘두르겠죠. 약하면 불리하잖아. 그냥 내년에 식신 쪽은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그 어떻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게 어떻게 괜찮은 거냐고. 비겁으로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식신이 괜찮으려면 비겁으로 괜찮다는 건 뭐야? 체력 달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식신 휘두르려면 비겁이 온다는 거는 내가 식신을 잘 휘두르려고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체력 단련하고 맞지? 그 나하고 똑같은 인간 같이 협조하고 오케이? 그런 거죠. 상관이 강하면 서로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약하듯 해야 돼. 왜냐하면 상관은 이 근이 강하면 까불거든. 지기 싫어하고 잘난 척하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좀 약하듯 해야 돼. 상관은 그래야 자기가 이게 겸손해지고 요런 게 있는데 잘나잖아. 잘난 상관은 좀 그런 게 있다고.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여름생은 자, 봄생은 뭐 양보,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렇죠? 그 다음 여름생은
이것도 사람을 배우는 거야. 어떻더니? 아까 감옥 갇힌 년이니? 어. 여름생은 뭐야? 동료. 그 다음에 자기 실력. 뭐 실력도 되고 뭐 체력도 되네. 그쵸? 내공도 되고. 그쵸? 숙달. 반복. 이런 거잖아. 어. 함께 가자. 이런 거잖아. 얘기했잖아요. 아까, 갑목이 갑진년 보면 금 있거나. 그러니까 금이 있다는 뜻은 뭐야? 그 목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차별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무슨 권력을 갖거나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여, 금에. 사주가. 그래서 그 진에 대한 비겁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경찰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중하다는 얘기잖아. 갑진년에 설레발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금 있는 사람은. 금 없으면 어떻게 돼? 헉 하겠죠. 딸려가겠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당할 확률이 많잖아. 봄은 돈 나갈 일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돈 나간 일로 자기 개발하고 그래라는 얘기여. 아니면 그냥 돈 빌려달라고 오면 그냥 줘.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 주면 그냥 깔끔하게 주면 사람이라도 얻잖아. 맞지? 괜히 쓸데기 없는데 저 투자해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원수 만들지 말고. 그거요. 벅벅 우겨가지고 원수 만들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 그게 봄생이야. 여름생은 뭐야? 지금 당장 뭔가 수확을 얻는 게 아니죠. 미래에 대한 투자죠. 그러니까 헬스하거나. 계속 실력을 늘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겁으로 식신을 생한다는 뜻은 반복, 숙달, 훈련 이런 것도 돼,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운동선수다 이거야. 비겁이 왔어. 식상으로. 내가 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운동선수인데 같이 운동하는 거죠? 혼자 헬스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또 자극받아가지고 또 운동하는 것도 틀리잖아. 그런 모습을 상상하라. 가을은? 그러니까 여름은 화가 있는 거고 가을생은 뭐야? 금이 있는 거죠? 금이 있으면은 공평한 금이 심판이잖아. 공평한 경쟁이 되겠죠. 비겁이 많으니까. 경찰 있는데 경쟁하는 거잖아. 심판 있는데 경쟁하는 거잖아. 공평한 경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금생, 가을생 같은 경우는 공평한 경쟁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목 일간인데 지지로 막, 신유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방합 짠 사람들, 금방합 짠 사람들 있잖아. 올해 묘 딱 들어오잖아. 이건 뭐야? 진급이야. 그리고 사장, 이래. 총대 딱 낸다니까. 왜? 비겁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금이라는 어떤 그걸 가졌으니까. 진급이다. 근데 이게 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진급 상황이 왔는데 어떤 거야? 갑진은? 응? 낙하산이야. 갑진이 낙하산 같은 거라니까? 그 멀쩡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그죠? 그 월지에 그렇다면. 지금 월지잖아.
만약에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설명할 거니까 뭐 신이 있거나 유가 있거나 가을생이 신유술생이잖아요. 진유 오고 진유합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조직이 늘어나는 거고 갑이 나보다 센 놈이잖아. 그잖아. 그냥 멀쩡히 잘 있는데 나보다 센 놈이 직장에 나타난 거잖아. 근데 비겁을 금으로 제하는 상태니까 이게 진급해 있는 거야. 그러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겨울생은 인성이잖아요. 간단해. 그 인성은 뭐야? 공부, 자격, 문서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지금 갑진년은 어떤 거? 사회로 안 간 거죠. 준비한 거죠. 진이라는 건 마무리죠. 그러니까 겨울생들은 어떤 거야?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은 것을 총정리하는 시기. 아, 총정리 시험 봐야 취업 볼 거 아니야. 끝. 감옥 끝이야. 요렇게 이제 크게 보시라는 얘기야. 내년 운을. 예? 또 이제 이렇게 나눴다가 좀 디테일하게 또 보자고. 이렇게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계절생 보고 또 좁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봄이다 하니까 인묘진이다 이거지. 여름에 사오미생. 여기에 가을생은 이제 신유술. 이제 해자초.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거는 요 시기가 봄이라는 거지. 요 시기가 여름이라는 거요. 요 시기가 가을이라는 거야. 요 시기가 겨울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 체감으로 느끼는 게, 그 체감으로 느끼는 절기가 뭐라고? 이분이지. 동지, 하지, 충분, 추분. 이게, 그러니까, 충분의 봄을 느끼고, 하지의 여름을 느끼고, 충분이 며칠이요? 충분, 추분이 아니라. 그렇지. 3월 20, 뭐, 20일, 뭐, 이래. 하지는. 그 정도 했고, 춘분은 9월, 아까, 그렇게 되고, 동지는? 그렇게 딱 보라고. 그 시기가 계절의 절정이니까, 우리가, 아, 동지다 하면, 아, 춥구나. 춘분이다 하면, 아, 봄이로구나. 하지다 하면, 아, 이제 덥구나. 추분이다 하면, 아, 이제 가을이로구나. 아, 춘분이다 하면, 아, 추분이다 하면. 그것도 헷갈려. 이게 충분, 추분 이런 것도. 말. 그렇게 알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 요 시기에 태어난 그 갑목이 계묘 갑진이 비겁이 왕성한 거잖아요. 더 심하겠죠. 요 묘진생은. 요건 좀 덜 하겠죠.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경쟁 치열하게 하는 거하고 집에서 부모 밑에 딱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그 차이야. 이는 추우니까. 그러니까 요 춘분부터 밖으로 나간 거니까 애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란 말이야. 학교 다니는 거야, 그게. 진까지 취업 준비하면서 다니는 시기잖아. 이는 그 전이고, 그런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갑이 당령하는 거고 이게 을이 당령한다.
그죠? 그런 개념을 잘 보시라는 거야. 요거는, 요거는 병화가 당령하는 거겠지? 그죠? 4, 5, 5미는 정화가 당령하는 거고, 요거는 경금.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쉽잖아. 요렇게,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지에서 임수, 계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여기 추분에서 경금, 신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에서 병화, 정화, 춘분에서 간목, 을목. 쉽잖아. 그런 기운이 강해진다는 얘기야. 45일, 45일 딱 끊으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강의를 할 거야.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가장 이제 경쟁이 치열한 구간은 여기다. 그죠? 갑진년이. 근데 이제 갑진년, 인월의 갑진년생은 임묘진 이렇게 방합을 짜는 거니까. 그 어떤 거야? 이게 남하고 형제하고는 틀린 거야. 뭐 같을 수도 있긴 하지. 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남한테 돈 주는 거 하고 형제한테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뉘앙스가 좀 틀리지 않나? 안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그죠? 그래도 남하고의 남하고 경쟁하는 거 하고 형제하고 경쟁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내 편하고 경쟁하는 거야. 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덜 가겠죠. 아니 시키서 남한테 돈 빌려줘서 못 받는 거하고 형제한테 돈 빌려줘서 못 받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여기서 요 생은 요 생은 좀 더 억울하겠죠.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큰 공부하는 거야. 경쟁이라는 그 노하우를 얻은 거잖아. 그 여러분 묘진생은 내년까지 뭐 어떻게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거야. 양보하고 이기고 준비하고 두고 봐라 이런 거 배우는 시기야. 너 잘났지 하면서 여기 확 들이받아버릴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래, 너 또, 너, 니 돈 굵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맞죠? 감목이 우러나면 내년은 그렇다니까. 내년 선거 있잖아. 거기에 그 임계수로, 예? 임계수 갑이니까. 임계수가 이게 그냥 공부만 하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묘가 묘에서 이제 또 그 정치라든지 뭐 이런 그 개념으로 보면 요 춘분 지난 사람은 투표권자가 있는 거야. 투표권자야, 투표권자. 여러분. 그러니까 갑진은 청소년 중에서도 투표 안 하는 애들이 아니고 투표권이 있는 애들이요. 그냥 내년 갑진이 뭐냐면 서로 앉으려고 싸울 거라고, 분명히. 피튀기겠죠? 그럼 나 같으면, 내년에 갑진입니다 하면, 정치하는 애들, 우리 친구들도 있거든.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느냐 하면, 젊은 층을 공략하라. 응? 투표권이 있는, 이제, 아까 뭐래, 갑진은 미래 비전 제시잖아. 내년에 되려면 젊은 층 잡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닌가? 임계수로 가려워져서 하고 싶어도 얘기 못했다고, 젊은 애들이 지금까지는. 내년에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행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얼마든지. 당장 그냥 먹고 사는 거, 내년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오행을 공부한다 이런 개념에서 운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무조건 경쟁이다. 경쟁. 치열하다.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돈 안 되겠죠. 박리다매잖아. 박리다매. 그죠? 예, 박리다매한다. 그럼 버티기 한 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예.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또 이제 금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 어,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허리띠 졸라 묶고 미래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장사 같은 거 돈도 안 되고 나갈 일만 많고 물가는 오르고 아 이거 안 되는데 때려칠 거요. 화 있는 사람은 때려쳐야 돼? 안 때려쳐야 돼? 버텨야 되는 거죠? 화 없는 사람은? 화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은? 시작을 말아야지.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이 이게 진이 진을 만나잖아. 진진형이잖아요. 이게 어떤 걸까, 여러분? 진은 막 잡다한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사주에 진이 있는데 또 진이 왔어. 잡다한 게 또 겹쳐서 잡다한 거야.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똥이 있는데 또 똥이 와. 그가 금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 정리하는 거거든. 어지러운 것들. 막 이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막 아, 통신비, 머비 엄청나게 많은 거야. 한 달에 나가는 게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좀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 줄여라. 그 줄여가는 게 금이 있는 사람들은 줄인다고. 싹! 헬스, 아, 저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금융 다이어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쨌든 다이어트 해야 돼, 말아야 돼. 운동해야 돼, 말아야 돼. 안 그러면 살찐다. 그러니까 묘진월생이 갑진년에 살찌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살도 찌면서 돈도 나가는 겁니다. 경쟁력을 상실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 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몸관리를 하겠죠? 그런 거 없다. 그냥 상상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이 있는데 진이 어지러운데 또 어지러운 게 들어온 거야. 그게. 그럼 무슨 얘기야? 사업하는데 어지러우니까 안 되니까 갑진이 또 아, 야 이거는 끝내준댄다 해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 마라 좀 제발. 이건 지금 청소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복음 같은 거 있잖아. 갑진월이 있을 거 아니야. 갑진월에 갑목 있는 사람이라든지 갑진일주가 있을 거 아니야. 갑진일주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갑진일주가 우리 친구놈이 갑진일주야. 네? 작년에 1억 해가지고 집 샀다고 한 내가 갑진일주인데 이놈이 갑진일주면 여러분 요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했던 게 있는데 이 갑진의 이 갑목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잘 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월지에서 왔느냐, 일지에서 왔느냐, 시지에서 왔느냐, 연지에서 왔느냐. 그러면 그 갑은 반드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그게 없으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이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정치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진년이 왔어. 막
막 뭐 여러분 오면서 애국하는 거잖아. 애국자잖아 자기는. 자칭 갑진이 애국자잖아. 여러분 안 그래? 우리나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애국해야 됩니다 하는 거잖아. 나하고 상관 있어 없어? 지지에 그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상관 있죠? 그런 거야. 없는 사람 투표 안 해도 돼. 맞잖아. 있는 사람은 시지에 인이 있어. 자식까지 데리고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월지에 있다. 어떤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갑진일주다. 갑진월이다. 그죠? 그러면 갑진이 온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복음이라고 하잖아. 이런 경우가 엎드려서 신음하는 거야. 내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더 센 놈이 온 거야. 죽겠다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 패턴으로 나타나. 근데 갑진 일주는 뭘로 나타나요? 일주는 뭘로 나타나? 첫째 일주가 뭐, 일치가 뭐예요? 배우자라고 했잖아. 애정 문제, 배우자 문제. 그러죠? 그러면 개묘년, 갑진 일주 개묘년. 겁재가 합의됐죠? 임묘진 짰죠? 그 일지 배우자가 겁재화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내가 바람 피거나 마누라가 바람 피거나 아니면 또 마누라 입장,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꽂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엊그저께 또 상담하는데. 30년 산 거야. 궁합이 좋아. 아, 자식을 잘 낳았어. 미래, 희망이야.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이 바람 필 일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묻냐고 하니까 아니요. 그런 현상이 살짝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야. 오늘 뭐 얘기 끝에 뭐 부부는 일심 동체? 아니요. 그거. 애인이 일심동체고 부부는 일심동물이야. 동물처럼 살아 그냥. 또 욕 듣겠네. 동물처럼 우리로 사는 거야.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혼자 살려면 하이에나가 돼. 저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을 동경하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여러분 왜 그런 눈을 쳐다봐. 표범해. 키리반자로 표범해. 우리 모두가 표범이 되고 싶잖아. 그죠? 그 혼자 살려면 표범하고 같이 살려면 부부 일심 동물을 하고 애인이 동체야. 아니 그 가만히 들여다보라니까. 그럼 그게 그 말에 그게 꽂히지 말고 동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괜히 부부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남편이든 뭐 여자가 뭐 바람 피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거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그러니까 동체는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인은 집착하는 사이. 오케이? 부부 동물은 뭐냐면 집착할 일이 없는 사이야. 모든 거 내려놓은 사이야. 그냥 너는 암컷 나는 수컷.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말이 틀려? 그런 거야. 그거 싫으면 부부 동물 안 하려면 표범 되라니까. 그런 겁니다.